맞습니다. 네. 예. 앉으시겠습니다. 예. 대변인들도 앉으시죠. 예. 예. 휴가는 아직 안 하시고요. 올해는 휴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희 리더십이나 사무처는 모두 휴가를 하라고 네.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어제 그 먼저 있던 데하고 정치가 많이 다르죠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로 그리고 무더위에 지쳐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네. 위기의 방을 지낼 수 있도록 정치가 네.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희망의 화살을 놔둬야될 것이다. 네. 희망의 다리와시 개천이동의 사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. 우리 예비국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제가 정치 국회의원에 있어 보니까 국민을 섬긴다는 것이 이 머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야 되겠다. 저 자신 경우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한번 또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데 과연 내가 국민을 섬기는데 충실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대선이 되면 두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나는 국민 통합의 문제인데,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이고요. OECD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수준인데, 국민의 갈등을 봉합하는,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또 대선이 본격화되면은 국회가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중심을 잡고 대선과 관계없이 국회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과 민생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여야 각 당에서도 이런 점에 좀 염두를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적 없이 여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주에 입당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 또 의원을 가나고 국회도 자주 출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오면서 그래도 우리 그 의회 정치의 상징이신 우리 의장님이 이제 바로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아프신 가운데 시간을 빨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저희들은 뭐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의장님을 평소에 뵙더라도 늘 어떤 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늘 국민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깊은 경외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국면에서 국회가 또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마 의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선거 국면에서의 국회의 또 민생입법 기능 이런 것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대선 예비주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드셔야 되고요. 네. 저로서도 뭐 바쁘신데 이렇게 국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